자기 아버님이야, 임마! 잠깐! 아버지! 잠시만, 그거 좀 저 손에서 놓으시고요. 어? 잠시만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. 예? 벌써 한 마리 있어, 도둑놈이. 한 마리 있어, 임마. 아버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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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! 이런 도둑놈이! 아버지, 잠깐만요. 아빠 왜 이러세요? 아빠 진정하세요. 진정? 야, 수아! 너 그놈한테 빨리 떨어져, 임마. 어? 당신 빨리 경찰 불러, 경찰! 여보! 백서방이 뭘 잘못했다고! 백서방? 누가 서방이야? 내가 당신 서방이지! 아빠! 이 사람 현우 씨잖아요! 현우 씨? 이 사람 네가 아는 사람이야? 정말입니다. 믿어주세요. 일 때문에 왔다가 가는 길이었습니다. 어디서 거짓말을... 왜 회사 동료가 잠옷을 입고 서성대? 너 바른 대로 말해. 너 여기 누구 따라 들어왔어? 어? 너 우리 딸 때문에 들어온 거야? 아빠, 저랑도 잘 아는 선배예요. 그래서 어제 제 방에서 같이 잤어요. 그쵸? 아, 예. 어제 처남이랑... 대영이랑 술 한잔하고...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내려온 겁니다. 선배도 참... 목이 말랐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. 아까는 일 때문에 왔다고 그랬잖아. 근데 술 마셨다니. 이거 무슨 소리야? 그게요? 저 일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... 막차도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자고 가라 그랬어요. 자고 간 김에 둘이서 술 한잔 했나 보죠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있는 안주도 챙겨줬어요.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내가 어디 본 기억이 안 나지? 그게요. 저 아버님 주무실 때 저 소영이랑 저 대영이 대영이랑 들어왔습니다. 예예.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 늦게 일이 끝나서 밤에 죄송합니다. 아버님이라니 언제 봤다고? 이게 보아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. 야, 알았어, 알았으니까 다들 올라가서 자. 감사합니다.